저희 이제 아. 그거를 슬슬 얘기해야 됩니다. 뭐야 뭐? 캐리어 가지러 가는 거예요. 아, 그치. 예. 이게 한 명씩 가는 거죠? 뭐 정하기 네, 나름인데. 근데 그게 제일 뭐 무난하죠? 무난한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럼 운순서대로? 운순서대로 이렇게 하시죠. 설마 이번 키스도 옥순한테 다 몰리고 그런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옥순이 왜요? 어떤데요? 옥순이 보통 제일 예쁘고 제일 아, 매력적인. 얼굴을 많이 보세요? 안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외모 많이 보시는구나. 다 보지 뭐. 외모 지상주의. 안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보지도 않으려고요. 아니 근데 다 똑같아요 남자는. 그쵸. 아 그치. 근데 확실히 이분들은 좀 밝으니까 그쵸. 확실히 연애를 했을 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쵸. 엄청 오는데 좀 의외네요. 속이고 오신 건가요? 불신하지 맙시다 우리. 우리끼리는 일단은 솔로를 탈출하는 저기 동지들이기 때문에 네, 동지죠 동지. 고백은 안 했어도 좋아해본 경험은 있어요? 좋아해본 경험. 짝사랑해본 적은 있어요. 짝사랑? 아, 네, 짝사랑해본 적은 있어요. 그나마 있으시구나. 저는 짝사랑.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본 적이 없어요. 좋았어요. 짝사랑. 네, 짝사랑 마음 아픕니다. 마음 아파. 엄청 마음 아파. 저도 짝사랑 오래 해가지고. 짝사랑은 이제는 안 되지. 마음 아파. 잘 살고 있니? 행복했으면 좋겠다. 영상 편지 나중에 하셔야 되나?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 걸린다. 걸린다. 야 이름 불만 걸려. 영숙 씨가 등장을 합니다. 아, 첫 번째. 너무 긴장됩니다. 영숙은 어떤 캐릭터죠? 결혼하는 예? 캐릭터. 아, 결혼하는 캐릭터. 오. 내리는 거예요? 야, 혹시? 오. 이라고? 예쁘신데? 누가 데려다 주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오픈카를! 어머! 아, 아버지 멋지다! 아버지가 2인승 오픈카를! 네. 네. 삼촌아 너무 아 삼촌! 삼촌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게요! 몇 번 건너봤어?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삼촌! 예, 삼촌이 아 2인승 스포츠카를! 아, 예. 어떻게 남성분들 설레겠다! 난리 나겠다 이제! 어떡해! 아, 우리 영... 어? 아 나왔네! 영수씨가 나왔어? 자, 일단 운순서대로 나가는 거 같습니다. 네. 어머 너무 단아하시고. 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아 네. 또 볼일이 한 마리. 무거워요. 좋습니다. 아 네.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봤어. 떨려요? 어떡해. 영숙 씨는 진짜 멋져서를 맞아? 너무 자연스러운데? 저는 아직까지 생각보다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머, 봄날의 햇살 같아. 와. 예쁘다, 예쁘다. 거기서 왔네요? 네, 여수에서 왔어요. 여수에서 나고 자란 거예요? 아니요. 어렸을 때 필리핀으로 가족들이랑 다 이민을 가고 예, 한국 돌아온 지 한 5년? 필리핀에서 거의 중학교 때부터 있었어가지고 아, 거기에서 이제 쭉 있게 돼서 공부까지 다 하고 이제 졸업까지 하고 오게 된 케이스예요. 어떤 일 했어요? 통역 일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영어 학원에서 근무도 했었고 제가 좀 정적인 걸 또 좋아해서 명상 이런 것도 네, 하고 이랬었는데 성악, 암벽 클라이밍 성악은 사실 엄마 권유로 어렸을 때부터 와, 이제 취미로 빵빵하네. 꾸준히 해왔던 거고 네. 암벽 클라이밍은 제가 그 손 아귀의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아, 네, 그래서 팔씨름도 웬만하면은 와, 예, 예, 예. 와, 야, 멋지다. 저거 어려운데. 아니 이거 왜? 말을 되게 조곤조곤 잘하시네요. 톤도 너무 좋으시고. 아나운서 준비 같은 것도 하셨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데. 연애를 왜? 그러게. 안 해보셨나? 연애는 보통 대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대를 또 나와가지고. 아, 이쪽은 또 여대네. 여자친구들 많아. 여자친구들이 많대. 여자친구들이 없었고.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약간 그런 로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헌팅 받고 이런.
어렸을 때는 아무나 안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 정말 아무도 못 만난 케이스여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표. 네, 저 이쪽 이름표 있거든요. 이름표. 저기요? 저런 경험이 네. 처음일까? 어떡해! 안녕하세요. 얼마나 반했을까? 다들 좀 쭉뼈대. 제 가방이... 황수 약간 토끼 빨려, 토끼. 토끼. 아 잠깐 영수님 입이 귀에 걸리셨는데? 어우 엄청 떨립니다. 아, 그래요? 아, 더 떨리는 거 어떡해. 몸서리 치셨어. 근데 저기 너무 햇볕이 그러니까 아, 저기 너무 햇볕이라서 햇볕이. 별로 옮겨드릴까? 그는 몇 줄 유자를 좀 저희 아 이렇게 나가면 좀 나대는 매너나 이거 옮겨도 되나요? 영식이 나네요. 어머 관심 있는 거야. 이거 약간 스틸 아니야? 이거 관심 아,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기 햇빛이라서 아 네. 아 근데 생각보다 옮겨도 되나? 이다 옮겨 옮겨주러 가고. 네. 자 이러면은 야 근데 영수 씨도 지금 많이 거야. 움직이는 거야. 의자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죠. 의자 다 움직여? 그러면 의자 오히려 저희가 이게 서로 마음에 드는 거야 지금. 어떻게 너무 귀여워. 어떻게 귀여우셔. 빙이 되듯이 움직이네. 지금 햇빛이 계속 들어가지고요. 너무 친절하다. 야 그냥 해를 치워둬라. 야 이제 나갑니다. 혼자 세트를 치고. 배 좀 앞으로 당기고. 그리고 카메라 갖고. 아 그러네. 나무에 가리는구나. 네. 약간 뒤쪽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멀어지잖아. 예, 다들 친절하죠. 우정탁하죠. 예, 좀 저기 예. 카메라 감독들이 다 맞춰놓은 거거든요. 대학교에서 예. 앉아 계시면 안 되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행동 좋았습니다. 행동력 있으신 분들. 또 성향이 나는 뭐, 그래도 저도 아, 영수님 아, 멀리서 보여주시네. 어, 뭐야, 분위기 좋다. 와, 와, 아, 너무 떨려요. 와, 어떤 기수보다 분위기 너무 너무 떨려요. 심심하시겠다. 너무 심심해요. 아, 심심. 그러니까 다음 분 빨리 뭐라고 해주세요. 아, 참. 자, 우리 정국 씨. 야. 자, 정국 씨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 친구 같이 친구 같이 어 괜찮 괜찮아 응원을 받아 또 안 좋아 머리 칠라 보네 응 야 영훈 어 야 나가자 야. 나가야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출연자입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 너무 많이 무거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좋은 전략이요. 끌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잠 많이 못 주무셨죠? 저요? 네, 어제 좀 늦게 잤어요. 떨려서. 준비하느라고. 아, 준비하느라고. 짐을 좀 늦게 싸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맞아요. 저도 어제 짐 거의 2시까지 아. 싸고서. 아, 너무 무거운데. 오, 종갓집 맏며느리 같은 거예요? 타이틀이 종갓집 맏며느리 같은 거예요? 종갓집 맏며느리가 되는 것이 저희 오랜 꿈입니다. 이거는 대박이다. 보통은 고생한다. 그냥 예전부터 되게 꿈이었어요. 그냥 현모양처 꿈이었긴 했고 책임감 있게 그냥 종갓집 맏며느리로 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 가문에 가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엄청난 소개팅 횟수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패했는데 얼마나 조금 많이 해보셨을까요? 뭐 많게는 50 한 번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약간 포인트들이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대다수가 키가 제가 좀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잖아요. 아, 맞아. 크시더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키가 저랑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또 아닌 것 같고 일단 하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유클로핏. 좀 녹는 게 맞다. 야구하고 축구 보는 건 좋아요? 네, 되게 많이 좋아요. 어디 팬이세요? 삼성 라이온즈. 대구 아, 대구입니다. 네. 라이온즈 팬. 라이온즈 파크 갈 테니까 제발 좀 힘내세요. 삼성 라이온즈 파이팅! 진짜 파이팅. 얼마나 진심이야. 그 유로 축구는
그냥 이렇게 TV로만. 또 보셔? 아 유럽 축구는 제가 막 그렇게 챙겨보는 건 아닌데 제가 메시 너무 팬이라서 그때 바르셀로나 도착하자마자 캄프노부터 가서 그 구장 다 보고. 와. 아 스포츠를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이러면은 좀 가능성 있어. 뭐 하고 싶으세요? 마음에 드는 남자. 같이 산에 가거나 아니면 진짜 스포츠 같이 보고 뭐 이렇게 소소하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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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남자 좋아한다고. 하얀 남자 영주이거든. 드디어 말동무가 생기자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녀. 네, 메시 사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정숙이요. 응, 저는 영숙.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떨리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어색함이 풀려질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낯설어가지고 낯가림 좀 있으시나요? 저요? 응.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좀 있어요. 아, 낮에 좀 가리세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안 보시네. 네, 안 보시는데? 두 분이 서로의 세계에 빠졌어. 보세요. 앞에 좀 봐주세요. 영숙이랑 정숙님. 영숙님? 정숙. 봐주세요. 돌돌 말고 계세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벽이 찐하겠어. 못 보시는 게 아닐까? 안 봐. 지금 안 봐. 안 봐. 안 봐. 부끄러워서. 거의 쪽을 생각하잖아. 부끄러워서. 여기 보니까. 벽이 있나 봐. 벽은 없어요, 영숙 씨. 이제 봤다. 안 봤네? 안 봐. 어, 봤어, 봤어, 봤어. 펼치세요. 아,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수. 뒤집어졌어. 어, 붙었어? 순자님. 순자님? 아, 순자씨님.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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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순자는 순자. 어떤 캐릭터죠? 몰라요. 제가 이번에는 에스코트를 나왔어요. 진짜 씨입니다. 진짜 씨. 안녕하세요. 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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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진짜 귀엽다. 귀여워. 아, 되게 이게 부끄부끄하지 지금. 어머, 어머 귀여워. 캐리어는 그래 캐리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캐리어가 없으세요? 네 캐리어요? 네. 아니요 캐리어 안에 있어요. 가지고 네. 가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남다를 것 같긴 해. 엄청 멋있는데? 어 약간 여기 두 커플 약간 이미지 비슷하게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아우 이 정도는. 감사합니다. 가시죠. 오. 가셔도 되는데. 저거 한번 들면 길이 안 좋아서. 네. 저 무겁거든요. 네. 네. 저 중간에 내려놓으면 이제 아까 모양 빠지는 거. 오래 걸리셨죠. 아, 지금 무겁다는 거야. 날씨도 더운데 이 돌기를 번쩍번쩍 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캐리어 이거. 네. 좋은 건데. 아, 끌고 가도 되는데. 아니 아니. 아니. 저기서부터 갈게요. 여기는 좀 네. 길이 그래서. 근데 너무 떨려요. 떨려요? 아, 저도 엄청 떨려요. 어떡해. 맨 처음에는 네. 에이, 이거 뭐 이걸 왜 떨려 이랬는데 와. 선생님 기다리는데 네. 뭐야? 이거 왜 떨려?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끌고 가요. 네. 어, 예, 그렇죠. 예. 어, 그래도 고생 많이 들었다. 예. 여기 길이 안 좋으니까 네. 여기서부터 저기 자리를 갖다 놓겠습니다. 저 가시면 돼요, 지금. 물 가져왔는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진짜 굉장히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물 심겠어요. 와 저거는 약간 예상했어. 너무 필요했어. 예.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야. 예. 어 어디로 가면? 저기 길 따라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저쪽. 아 이름표. 이쪽 이름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영숙님. 네. 오셨지? 득템했어. 겠다.
왜? 아 먼저 제일 오래 기다리신 분. 아 전 괜찮습니다. 아니 아니. 아 전 진짜 괜찮습니다. 아 전 진짜 괜찮습니다. 본인한테 준 건데 본인이 마셔야지. 맞아. 너무 착해. 이런 거 탐할 수 없죠. 너무 착해. 다 같이 의자도 맞춰줘. 물도 받은 것 다른 분한테 양보해줘. 진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명랑소녀. 어, 빈손으로 오기 뭐했어요? 아 대박이다. 어머.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어 너무 착하시다. 저런 거까지 다 준비해오시고. 아 너무 어리다. 스물아홉이래. 애교가 굉장히 네? 많으시네요. 네. 너무 떨려가지고. 아. 연애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눈이 높은 건지 남성분들이 눈이 높은 건지. 너무 귀여우신데. 네. 센스 있지. 그럼 좀 남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요? 네. 좋아한다고 말 안 했어요? 네, 했는데. 까였어요? 네. 그러면은 진짜 그 모태솔로 말 그대로. 네.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그분이랑요? 아니 뭐 태어나서. 태어나서요? 뽀뽀? 뽀뽀? 네. 뽀뽀는 했구나. 누구랑 했어요? 그분이랑이지 뭐. 네, 그분이랑 했는데. 뽀뽀까지 하고 안 사귄 거예요? 형 나쁜 나쁜 분이죠. 네, 괜찮습니다. 첫 뽀뽀였을 거야. 그래. 씨, 스킨십을 하고 안 사겨? 작년에 그거 빼놓고는 한 번도 좋아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 오래 보는 타입이어서. 우리 장기도 있어요, 장기? 장기요? 저 노래 잘해요. 아~ 네. 노래 잘해요? 네.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트로트. 아 예, 좋습니다. 트로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안녕하세요. 아 근데 너무 감사하다. 안녕하세요. 물 잘 마실게요. 네, 마실게. 저희 나눠 좀 먹겠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드세요. 완전 배려심 깊으시다. 진짜. 네. 와, 저런 거 하나하나에 지금 감탄하고 막 있는 거예요. 물 챙겨주시죠. 그러니까. 처음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나한테 말 걸어주세요. 아, 먼저 말 먼저 나한테 말 걸었는데. 맨 처음에 나 솔리드 거짓말 안 하고 영식은 약간 순자 순장의 스타일 저희가 나 것도 생겼다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데